충청북도는 215억 원을 투입해 31개 숲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. 숲의 종류는 생활권 내 녹색 휴게 공간인 도시숲과 산업단지 인근에 조성하는 미세먼지 차단숲, 도시 외곽의 도시 바람길 숲과 초등학교 부근의 자녀 안심 그린숲 등 네 가지입니다. 숲 조성은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열섬 현상 완화, 그리고 주민 휴식 공간 제공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.